임원희는 배우와 예능을 넘나드는 개성 있는 배우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혼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는 돌싱남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임원희의 이혼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원희는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면서 이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하지만 이혼 10년 만에 임원희는 결국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고 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동안 어떻게 이 사실을 감춰왔는지 놀라워하며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임원희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짠이라는 애잔한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TV를 보는 등 소소한 일상을 보내지만 그런 모습이 외로워 보이기도 해서 웃음을 주면서도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임원희는 이런 모습이 여성들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지 않나요? 라며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래서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임원희가 미운 우리 새끼 출연을 처음엔 거절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원희는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이 싫어서 미운 우리 새끼의 섭외를 거절했지만 본부장이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부장은 무려 4시간 동안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야 하는 니눈 미운 도시 아남 이유 주도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임원희는 자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없고 인간 극장을 보면서 막걸리를 마시거나 산에 오른다고 전했는데 본부장은 그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임원희는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미운 우리 새끼를 오래 할 생각이 없었고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결혼하게 되면 하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임원희 씨는 이혼 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져 연애를 잘 못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재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세에 대한 바람 때문이라고 했죠.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자식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임원희 씨는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기 전에도 인기가 많은 배우였지만 출연 후 캐릭터가 더해지면서 임원희 씨가 나올 때만 기다린다는 시청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그의 모습이 현실적인 돌싱 느낌을 살려주고 연출의 어색함이 오히려 좋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운 우리 새끼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선우용녀의 중매 소식이었습니다. 임원희는 처음에는 방송의 일환으로 소개팅에 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진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원희와 안문숙은 과거 드라마 새 친구에서 만난 이후 2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안문숙은 임원희가 마음에 들었는지 직접 만든 반찬을 먹여주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임원희와 안문숙의 집들이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과거에 임원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안문숙은 사실상 이번이 첫 만남이라며 5초간 눈을 마주치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던 안문숙은 눈을 피했고 임원희의 눈과 볼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현관문에서 마주쳤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다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임원희 역시 안문숙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다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선우용녀는 둘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짝이 될 사람은 느낌이 온다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안문숙은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어진다면 8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안문숙은 과거의 결혼을 고려하며 만난 사람이 있었고 결혼 날짜까지 정했지만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비연예인이었고 상견례까지 마쳤지만 결국 종교 차이로 인해 이별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안문숙은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 이후로 연애 세포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연애는 이미 10년을 넘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런데 안문숙 씨가
그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상실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50대 후반의 치매를 앓기 시작하셨고 이전에는 당뇨나 고혈압도 없이 건강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간 기능이 악화되어 간경화까지 이어져 결국 88세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혼자 치러야 했어요. 코로나19와 개천절 연휴로 인해 조문객도 많이 받을 수 없었고 부고기사도 잠깐 나고 말았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언니와 동생이 호주 시민권자라 입국할 수 없어서 혼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장례 자체도 힘들고 슬펐지만 언니와 동생 없이 어머니를 보내는 건 얼마나 더 힘들고 외로웠을지 정말 안타깝네요. 안문숙은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어머니에게 아들, 남편, 친구, 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각별했던 관계였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년 동안 어머니가 머물렀던 방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시 웃으며 방송에 출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임원희의 경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지만 그는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기는 했어도 그 이유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임원희가 숨기고 싶어 했던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원희는 2014년에 이혼을 발표했는데 2011년 10살 연하의 연극 배우와 1년 반의 열애 끝에 결혼했었습니다. 그러나 약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이혼하게 되었죠. 당시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정글의 법칙에 출연하며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사가 나오기 전에는 이미 1년 가까이 결별 상태였기에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약 1,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는데 모두가 어떻게 결혼식에서 그 정도의 적자가 나올 수 있냐며 놀라워했어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스테이크도 가장 비싼 것으로 선택했으니 허세로 인한 비용이었다고 회상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임원희는 전 부인을 잊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의 핸드폰 사진첩에는 아직도 전 부인의 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아직 삭제하지 못했고 지우려고 했으나 결국 지울 수 없었다며 말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곧바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죠.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되기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에도 전 연인의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추억으로 남겨두곤 하는데 임원희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임원희는 이혼 후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며 김구라가 재혼해 아이를 낳은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미운 우리 새끼에서 소개팅 결과가 잘 되길 기대하지만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팅을 했던 탓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원희가 갑작스럽게 안문숙의 집으로 초대받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정말로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실제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배우라 해도 진심이 없으면 그런 연기를 할 수 없다고 놀랄 정도로 설레었는데요. 임원희와 안문숙 둘 다 마찬가지였죠. 임원희의 집을 찾은 안문숙은 첫 만남 이후 원희 씨가 계속 생각났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반가움을 나타냈고 임원희 또한 준비한 꽃을 건네며 수줍게 반가워했어요. 임원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이상민은 눈치를 보며 나갈까? 라고 물었고 안문숙은 갈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지 라고 단호하게 말해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안문숙과 임원희는 함께 수제비를 준비했고 임원희의 땀을 닦아주던 안문숙은 향이 정말 좋네요라며 임원희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를 본 서장훈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 번 만나면 사귄다고들 하죠. 안문숙과 임원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잘 어울려서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이 실제로 핑크빛 로맨스를 시작하길 바라고 있어요. 독자 여러분, 임원희와 안문숙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한다면 미우새 역사상 최고의 경사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